속보입니다. 윈디의 유럽 중기 예보 센터를 살펴보면 내일 6월 5일 새벽부터 이 중국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에 비구름 강수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강한 비구름은 6월 5일 하루 동안 많은 비를 산샤댐에 뿌린 후에 강수대는 중국 서부 상하이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강수대가 6월 6일 현충일에 한국 제주도와 일본 큐슈 지역에 비를 뿌릴 것이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니뇨가 시작된 올 2023년 봄부터 이상 기온 현상이 발생했던 중국은 지난달 4월 26일부터 중국 산샤댐 근처인 쓰촨성을 비롯한 중국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 다저우에서만 1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산샤댐 인근 지역 쓰촨성에 내리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 많은 도로가 무너져 여러 간선도로가 일시 폐쇄됐고 4단계 홍수 비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선 40도에 안팎의 이상 고온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며, 6월 1일에는 북쪽 지역인 동북 지역에는 강력한 토네이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 그리고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슈퍼 엘니뇨가 시작되는 올 2023년 6월 4일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를 살펴보면 6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현재 98W 열대우란이 여전히 괌 인근 해상에 있는 상황이며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는 이 열대우란에 대해서 노란색 마크를 하고서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호 태풍 마하루는 이제 더 이상 미 해군 태풍 경보 센터의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유럽과 미국 기상청에서는 3호 태풍 구철과 4호 태풍 타림이 한국으로 북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슈퍼 엘니뇨는 1972년, 1982년, 1997년, 2015년으로 딱네 차례 발생했습니다. 15년 안팎으로 발생하던 슈퍼 엘니뇨가 이번에는 7년 만에 찾아올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문제는 슈퍼 엘니뇨 시기인 2015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활동한 22호 태풍 무지개는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시속 260km였으며, 이는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시속 270km와 거의 동일한 위력입니다. 심퍼슨 등급으로는 중국을 강타한 태풍 무지개는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무척이나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이 중국을 강타한 22호 태풍 무지개는 급격히 발달한 태풍의 주변 기압까지 불안정한 탓에 그 효과를 가중시켜서 태풍 영향권 안에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내는 현상까지 발생했고, 여러 중국 지역을 강타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중국에 남겼습니다. 이 무지개는 북한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무지개를 의미하며, 2003년 제명된 매미의 대체 이름이지만, 2015년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무지개가 또한 제명되었습니다. 이후 수리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 남동부에서는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가가 물바다로 변했으며, 곳곳에서 헬기 등으로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1,000년 만에 처음 보는 폭우라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슈퍼 엘니뇨 시기인 2015년에 중국은 슈퍼 태풍 무지개, 그리고 미국은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올해 2023년도 슈퍼 엘니뇨가 예측이 되면서 현재 발생 예측되는 3호 태풍 구철과 4호 태풍 탈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태풍 모두 한국으로 북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